야 지금 어떡하면 어떡해요? 어떻게 빨리 FK라도 뿌려 빨리. 아, 모기가 아니구나. 근데 방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. 이 새끼는 6시간째 롤토체스만 하고 있고요. 화나네. 미친놈. 뭔가 좀 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아 예, 비 하나도 안 보이시죠? 이게 시골이니까 해가 좀 빨리 지더라고. 네, 그래서 비가 오고 해가지고 비 올 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김치전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김치전인데 김치가 별로 없어버리기. 삼겹살 구우는데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김치전부터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레시피는 조금 선생님 유튜브 봤고요. 그냥 그 부추가루랑 부침가루랑 김치랑 1대1 비율이면 된다 했거든요. 단어 그냥 단어? 단어 그냥. 너 이 새끼 서울 갈 때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. 맞아. 야 된다. 그냥 이거 부으면 되는 거잖아. 꽃게 라면도 할 예정입니다. 꽃게를 이렇게 사왔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 모르겠다. 기름을 충분하게 넣고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은 것 같아. 아직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인정? 오, 그리고서 낭만 있네. 좋다. 간다. 아, 오, 아, 살려, 살려. 어, 아직 괜찮아. 와, 아, 생각해, 생각해, 되거나. 아, 지렸누. 오와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땐 게 간을 안 했어요. 그 김치 자체의 간으로 먹어야 돼. Not bad, not bad. 아! 아직 살릴 수 있어, 아직 살릴 수 있어. 아! 야, 조졌다. 아까 어떻게 했냐? 아, 사실은 그 팬케이크 만들려고. 팬케이크 만들려고.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. 버리겠다. 아 그럼 라면 있는 동안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제가 예전에 막걸리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던데. 왜 마시는지 모르겠던데. Cheers. 오 이건 괜찮네. 나 여기다가 김치전. 사전이 아니라서 약간 국룰 조합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네 나 막걸리 왜 먹는지 알겠다. 네이버에는 가격이 3,000원이라고 나와있었는데 가격이 좀 올랐네요. 5,000원이 되어버렸네. 사장님이 5,000원이면 엄청 싼거죠. 저희 동네는 막 7,000원, 8,000원 이러거든요. 그 단무지 내가 봤을 땐 시골에서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. 겁나게 많이 그냥 단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.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래. 아 진짜 방금 밥 먹었는데 12시 40분 차네? 너 일로 와봐.